오전 그 러시아 폭격기 3대와 중국 폭격기 2대가 연합해서 무려 3시간 동안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명 카디즈를 무단 침입했습니다. 그중 러시아 폭격기 한 대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영공은 국제법상 우리 주권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우리 영토이며 카디즈는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사전에 설정하는 국제공역이기에 영공과 카디즈에 대한 전투기 침범은 우리 영토와 주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 행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의 영공 및 카디즈 유린에 강력히 비판하고 규탄합니다. 정부 또한 사상 유례 없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력 도발을 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투를 빌미로 한국과 러시아의 일본 영공 침투를 항의하는 독도 망언을 하였습니다. 구한 말 힘이 없었던 대한제국의 한반도가 세계 제국의 열강의 축장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도 러중일 등 주변 강대국의 심각 축장이 되고 있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바다는 북한 동력선에 뚫리고 하늘은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에 침범당하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의 급소인 독도 영공도 유린당하였습니다. 100년 전 구한말 대한제국이 자주적 국방력이 없어 망국의 길을 걸었던 비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는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강군태세를 확립하고 남북외교에 밀렸던 사강외교를 복원하여야 합니다. 말로만 평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한 평화를 구축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변국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유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